아, 네, 안녕하세요. 데스블로입니다. 오랜만이죠? 이렇게 요리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두 달 만인가? 세 달 만인가? 영상 안 올린 이유가 바빠가지고 영상 못 올렸는데, 물론 핵심인 게 귀찮아서 그래요. 이번 영상은 요리 영상이긴 한데, 에피소드를 안 한 지 한 두 달인가? 한 달? 그래서 좀 정신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에피소드 유튜버이기 때문에 에피소드에 관한 영상을 올려야 되죠. 에피소드를 플레이 안 하면서 영상 올릴 게 뭐가 있냐, 요리 같은 거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죠. 에피소드에 관한 요리 추천해달라고 그 게시물을 올렸는데, 아니 음식에 관한 거를 말해주지 왜 거기서 알테라시아가 나와가지고 몬스터에 관련된 요리가 나와가지고, 아 오늘 그 알테라시아 비밀 던전 그것에 관련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시죠. 자, 비밀 던전에 들어가면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포션을 챙겨야죠. 예, 포션 같은 게 뭐가 있냐, 정말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뭐냐, 바람의 수정구 완전 회복 포션 두 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바람의 수정구부터 만드는데, 바람의 수정구가 좀 하늘색이긴 한데 투명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예, 그럴 수 있지. 사이다, 설탕, 그리고 곤약, 곤약이랑 냄비, 장갑이랑 실,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나 사이다 먹고 싶어. 준비한 건데 이걸 먹고 싶다고? 먹어. 아니 먹어. 이거 다 어차피 이거 다 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같이 뚱뚱하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우. 일단 한번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요리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를 하는 것뿐이라서 그냥 재미를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서 저를 따라 하신 분들 없길 바랍니다. 물론 없겠지만. 이거 끓이면서 곤약 가루를 서서히 넣으면서 삐주는 거죠. 내 아까운 사이다. 내 돈을 산 거야. 어이가 없네. 이게 조금씩 넣으면서, 사실 이거 저도 처음 해봐요. 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오, 약간 좀 물렁물렁한 듯한 느낌. 아 뜨거, 씨. 파이어볼. 여기서 이제 설탕을 한 세 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잠깐, 이거 황색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를 여기 소스통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님들아 큰일 났는데 여기다 넣을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한번 해볼게요. 들어간다. 들어가네. 됐어. 우와! 아, 다 쏟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내 손 아니잖아. 여 인성 문제 있어?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차인가? 모양이 안 예쁜데 이거? 내가 더 잘 맞는다. 님들 절대 이거 혼자 하지 마세요. 오 뭐야? 나 엄청 잘 만들었지? 잘 만드네. 누나 다 하면 되겠다. 짜잔. 이 상태로 여기. 귀여워. 이건 바람의 수정 아닌데? 이거 갈색이 되는 시점부터 이건 그냥 빛의 수정건데? 역시 빛의 수정건은 노바한테 던져줘야 제맛이지. 노바? 치킨을 좋아하는 직업이라. 에소드에 그런 게 있어? 먹방이라도 하라고 해서 치킨을 함께 준비했다. 나가꿀. 이거 노동 같은데? 깜짝이야! 아 이게 굽기 시작하면 안 나온다. 안 되지?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이거? 헐. 근데 색깔도 그래서 풀 먹고 싶진 않다. 맛있어 근데. 헐. 하여튼 이 조그만 거 냉장고에다가 한 시간 정도 네, 굳히면 됩니다.
자, 일단 젤리는 지금 냉장고에 넣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수정고 다음 바람 수정고 안 되고 그 빛의 수정고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수정고 만들었으면 포션 완전 회복 포션을 만들면 되죠. 그럼 간단해요. 파워헤드, 포칼리 이 두 개를 섞으면 돼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완포가 된다고. 한번 그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쓰레기 넣으면 돼요 이거. 이게 뭐라고? 완전 회복. 완전 회복 포션.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특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고 붙어있죠? 완전 회복 포션은 그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네. 검은색하고 파란색만 하면 끝이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미술 0점이네. 이거 못 그리면 바보다. 계산 계산 전혀 안 계산. 아니 화살표가 좀 다이어트를 못해서 그래. 네 손이 잘못했지. 내 손 얼마나 날씬한데.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만지고 응?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해. 손가락이 그리고 내 배는 부르부르 띄워지지. 이렇게 하면은 망했다. 아 이 정도면 얼마나 잘 된 거야. 어때? 똑같죠? 난 아 누나 한번 그려볼래 한번? 어, 누나가 해봐 그러면은. 아니 남의 작품 가지고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예요. 오징어예요. 야 진짜 오징어, 오징어다 오징어.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요. 어? 다시. 에? 어 다시 없어요? 에 다시 없어요? 에 다시 없어요? 빨리 하라고요. 하세요. 아 마음. 저는 한 번 원 테이크 끝났어요 저는. 빨리 하세요. 아 마음 안 들어. 어이가 없네. 오케이. 저희 둘 다 못했어요 이거. 저희 둘 다 못했어요 이거. 이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자. 이거 투표를 해가지고 누님께 잘하는 건지 아니면 내께 잘한 건지 우측 상단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투표. 그럼 한번 투표해 주세요 님들아. 이게 낫나 이게 낫나. 포션도 만들었고 이제 수정고도 만들었겠다. 이제 단전에 들어가 봐야겠죠. 네, 알테라시아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그냥 여기서는 이건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저도 항상 먹는 즐겨 먹는 그건데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없으면 돼요. 이것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물 뭐냐면 우유랑 양파 반 개 정도, 치즈 한 개, 베이컨 두 줄, 뭐 베이컨 아니고 스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버터 한 스푼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 정도, 예, 네, 그 정도 있으면 되겠고요. 식용유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테라시아를 잘 뒤덮여줄 이 재료죠. 녹차 가루. 솔직히 이거만 빼고 이것들만 있으면은 실제로 먹을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즐겨 먹는 거라서. 아, 그리고 소금 조금이랑 후추 조금, 예,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손질부터 할게요. 양파 손질해야 되는데 양파는 그냥 다 자르지 말고 거의 한 80% 정도? 80% 정도 자르고 한 번만 자르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자르고 그냥 써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손질 끝이에요. 기름을 좀 충분히 두르고서 한 중약불, 그리고 다진 마늘을 거의 반 스푼? 반 스푼만 넣을게요. 약간 마늘 향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그냥 그때 양파로 넣으면 돼요. 야 아까 그 수정고랑 그거 완포 그거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하니까 좀 진짜 요리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양파 투하. 양파도 좀 노릇노릇할 때 그때도 베이컨 넣으면 되겠죠. 베이컨 여기다가 우유를 넣는 거죠. 딱 그냥 잠길 정도만큼.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 녹차를 넣는 거예요.
알테라시아 포자 스톱. 여기 위에다가 밥을 넣는 거죠. 밥 전자레인지에 딱 안 돌리게 좋아요. 약간 꼬들꼬들하는 그런 볶음밥이 되죠. 소금 한 꼬집? 한 꼬집 넣고 후추 그냥 적당히. 아, 이 정도 됐어요. 와, 이거 지금 화면이 지금 영상으로는 약간 좀 노란색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눈에는 완전 초록색처럼 보여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제 한 시간 지났죠? 콕 찌르면은 이거 터진다는데, 여기에 뽁 하고 나온다는데, 될는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자, 알테라시아 리조또와 바람의 수정부로 만들려 했지만은 빛의 수정부가 된, 그리고 완전 회복 포션.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요리인 이것부터. 와, 이거 위에다 파슬리 뿌린 거예요. 이거 안 보이지만은, 녹색 아래서 안 보이지만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텁텁해요. 너무 텁텁해요. 텁텁하고 녹차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약간 녹차 가루가 그냥 처음에 괜찮다가 좀 먹으면 먹을수록 녹차 가루가 목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 이거 근데 이거 녹차 안 뿌리면 진짜 먹을만해요. 와, 이거 음식이 아니야. 이건 완전 회복 포션. 한번 먹겠습니다. 입가심 하는 거 봐. 이건 그냥 알만한 맛이에요. 그냥 그냥 파워에이드, 처음에 파워에이드 맛에 했다가 끝맛은 약간 포카리? 그런 맛. 그냥 아는 맛이에요. 그냥. 그리고 빛의 수정구. 처음에 약간 사이다가 10%? 한 5% 맛이 나면서 그냥 단맛 반 젤리.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결론은 비밀 던전은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웬만하면은 음식은 다 먹거든요. 다 먹는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냥 비밀 던전은 그냥 엘소드 안에서 즐기시도록. 여기까지 영상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료수가 제일 낫네. 약간 좀 청정된 듯한 느낌이야.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대박. 아디오스.